어서오세요. 저 진짜야 만든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은 가만히 있어보자. 요놈입니다. 자, 요놈 누가 봐도 페도라입니다. 요 페도라, 자, 잡을 때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으라고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마리 자이죠? 요렇게. 자, 요거 잘못 쓰면은 무슨 여기다 동그라미 두개 붙이면은 조선시대 이방 같아요. 코수염 얍실하게 기르고 이렇게 붙이면은, 자, 우리나라 뭐 빈티지 뭐 옷과 관련되신 분들 뭐 코수염 얍실하게 왜 기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저는 이거 면도 한 이틀 정도 그냥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냥 저도 코수염 좀 나긴 났는데, 자, 페도라 일단 썼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마 앞니바 드러내고, 자, 꼬마리자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반듯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뒷부분을 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얼굴형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연출이 가능한데, 일단 뒤에는 살짝 올리는 센스 있게 올리더라고요. 보면 가만히 보면, 아니 가만히 안 봐도 주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일단 요 페도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900에서 회갈색이죠. 일단 1900에서 1950년대까지 생산된, 자, 레어 하더맨입니다. 자, 요거 로얄 사이즈 58. 근데 요이 안감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 면들이, 이 면실 바 면사가 오래되면 사가요. 폴리 같은 경우는 삭진 않는데 이 면사가 사가버리면은 이게 딸랑거려서, 제가 박음질로 하고 이게 티안 나게, 전혀 티안 나게 아주 고도의 집중력으로, 자, 이렇게 리페어를 했습니다. 전혀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요거 페도라 일단 이 회갈색을 제가 한번 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 놈은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올드스쿨 마켓에서 그전 판매자분께서 매물로 내놓으셨던 30에서 50년대 볼사루이노입니다. 자, 스테슨과 양 어깨를 같이 하는, 물론 요 하더맨도 스테슨과 양 어깨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자 그 페도락에서는 스테슨과 같이 요 놈도 거의 끝판왕급으로 불리는 볼사리노입니다. 자, 누가 봐도 잘 아시는 볼사리노 이태리계 이태리 제품입니다. 마데 이태리. 자, 요 놈도 그전 주인분께서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서 가죽을 뭐 이렇게 약간 뜯어내고 했는데, 제가 다시 면사로 아주 신중하게 집중력으로 전혀 티안 나게 노력했습니다. 자, 저의 노력은 저 하늘만이 압니다. 그리고 독자님들께 지금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 요거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여기가 막 닳고 그래요. 그 조니뎁 페도라 쓴거 보면 막 여기가 막 빵꾸나고 막 페도라 있잖아요. 이해 갑니다. 자, 뭐 앞머리를 넘기든 뭐 그냥 쓰든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살짝 올리고 뭐 모양에 맞게 따라서 뭐 살짝 삐뚤어 쓰든지 뭐 이렇게 쓰든지 뭐양 내리든지 그거는 본인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클래식 아이템들과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요 베스트 핀 타입, 요 잘못해서 여기 제가 다른 거에다 매치를 해볼 건데, 일단 요 정장에다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요 빈티지 정장, 이 레이온 안감에 이러고 잘못하면 이핀 타입이 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문에 조심히 입어야 됩니다. 자, 요런 40에서 50년대 마피아 느낌 나는 더블 브레이스토 한번 매치해 보겠습니다. 페도라를 입고. 자, 내가 내돈 주고 이런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뭐 서스펜더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클래식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남들에게 뭐 동물원 원숭이처럼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다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더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갱 느낌의 갱스터 느낌의 더블 브레스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60년대까지 많이 쓰여졌어요. 1890년대 뭐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중반 60년대까지 주로 사용이 되다가 70년대 넘어서부터 뭐랄까 머리 이제 장발 히피 뭐 이런 머리를 막 유행이를 이렇게 기르다 싶으면서 점점 페도라가 안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그 이후에 뭐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노땅 이미지가 강한데 그냥 소화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요런 자켓도 마치 이런 클래식 자켓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느낌을 입어봤습니다. 뭐 옛날 뭐 흑백 영화나 빈티지 영화들 뭐 옛날 주제 영화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많이 페도라 쓰잖아요. 이런 느낌에 그 뭐랄까. 70년대 이전, 뭐, 윈스턴 처칠이나, 루즈벨트, 뭐, 트루먼 대통령, 특히 페도라 즐겨 썼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페도라를 많이 썼습니다. 자, 요런, 빈티지 자켓과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죽 자켓도 한번 매치해볼게요. 자, 요놈도 마찬가지로, 요 클래식 요거, 요 수트, 그, 베스트, 요 핀타입, 요거, 안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렇게도 입혀졌고, 그리고 밀리터로도 한번 접목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정장 이미지였는데, 이 가죽과 또 느낌도 새로우면서도 그렇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가죽 자켓과 더불어, 가만히 있어보자. 요 50년대 G1 데드스탁 아니 이제 한두 번 입었으니까 뭐 그냥 상태 좋은 구제라고 하죠 빈티지라고 하죠 뭐 우리들 뭐 구제란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빈티지로 좋아하죠 뭐 말인지 알죠 자 요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위화감 없습니다 그이 페도라는 그 A2보다도 지원과 약간 좀더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요런 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자 페도라 그 클래식 아이템을 발상의 전환 강남 스타일입니다. 밀리터리와 이렇게 데님과의 접목. 강남 스타일.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반 인들에게는 아주 극혐의 대상인 청청도 한번 매치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런 청청을 입고 난 다음에 그뭐 리바이스 뭐 카우보이들 뭐 흑백 사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모닥불 지펴놓고 막 이렇게 땡 돌려가지고 이런 퍼스트 자켓 입고 막 이러고 막 페도 같은 모자 쓰고 아니면 웨스턴 뭐 스탠스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데님 느낌과도 큰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 뭐랄까. 뭐, 앞에, 뭐, 외출할 때, 머리, 뭐, 개기름, 개떡 쪄가지고, 막, 머리 안 감아서, 막 관리 안될때 사람들, 그냥 야구모자 제일 무난하잖아요. 근데 야구모자, 식상해요. 자, 우리 빈티지 좋아하신 분들은, 빈티지 매니아답게, 자, 페도라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올드스쿨마켓에서 아주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이 상태 좋은 볼사리노를 제가 겟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판매자분께 아주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 페도라 코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뭐, 정장과 밀리터리와 데님, 그리고 가죽 자켓, 나쁘진 않아요. 자, 소화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돈 내고 뭐 이런 아이템들에서 구매했는데 왜 동물원 원숭이 취급?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 페도라들, 요 클래식 아이템들 잘만 활용하면은 이렇게 어떤 옷과도 무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입증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꼬마리자이죠. 그럼 부디.